이 그림은 저희 권란 기자가 5살 때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30년이 지난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입니다. 실제 사진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느낌이 들죠. 이런 성장 예측 몽타주가 2천 명이 넘는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를 찾지 못해 애타는 가족들은 이런 사진이나 전단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서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금쪽같은 아들을 잃어버린 지 30년째. 김기석 씨는 요즘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리에 나가 전단지를 돌립니다. 놀러 나갔다 사라진 3살배기 아들. 사진을 볼 때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. 힘들죠. 사실 어떻게 변했을지는 저 아무도 모르잖아요. 다른 건 찾을 수가 없잖아요. 호적이라 이건 다 바뀌어 있으니까. 어떻게 변했을까? 그동안 막막했던 부모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. 경찰이 예측 몽타주 프로그램을 이용해 30년 전 사라진 아들의 현재 모습 몽타주를 제공한 겁니다. 아버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. 보니까 마음이 울적해져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네요. 머리는 이런 머리도 했었어요, 옛날에. 그리고 입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비슷한 것 같고. 실종 아동 부모와 무연고 아동의 유전자를 등록해 대조하는 유전자 대조기법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저희 기관에 접수된 유전자가 2만 7천여 건 정도 되고요. 그중에서 341건이 지난해까지 찾아진 숫자이고, 올해 같은 경우는 11건 정도가. 실종 기간 1년이 넘는 장기 실종 아동은 모두 2천여 명. 생업도 포기한 채 아이 찾기에 매달린 부모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주변의 관심입니다. 저희들이 전단지를 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. 안 받는 부모들도 많고, 받았다가도 금방 팍 버리고, 심지어 발로 바꿔 갑니다. 그러면 저희들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. SBS 권란입니다.